이제 스텝 3,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양한 변수를 최종 점검하라. 여기서 전년도와 변화된 점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올해 많죠? AB형이라든지 또 모집 단위의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했는지, 수능 반영 유형이 어떻게 된지, 가산점이 어떻게 된지, 요 변화들을 다 정확하게 일일이 체크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권 대학은 AB 반영 유형과 가산점이 있죠. 소수의 잘하는 애들은 고민이 없지만은 다수는 이것도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 B형에 대한 가산점 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에서 10% 사이, 예를 들어서 자연계에서 국어의 가산점을 예를 들어서 B를 했을 때 가톨릭 동덕여대 이런 데 준다는 거죠. 수학을 했을 때 여기 주고 영어를 했을 때, 그러면 B 두 개 한 학생은 조금 A만 한 애들에 비해서 가산점을 줄 때 그게 얼마나 유리할 거냐라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예 A만, A, B 두 개 다 해도 되는 대학에서는 함부로 B의 가산점을 받았다고 내가 붙을 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 B 다 해도 되는 애들은 A만 선택했을 때 영어 같은 데서는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영어에서 생각보다 많이 반영 안 되는 이런 대학은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정리해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더 넘어가서 30%까지 주는 대학이 있다. 기타 교원대와 경북대는, 여기는 좀 특이한 대학입니다. 여기는 AB 다 할 수 있는데 B를 한 학생한테 우대하되 A를 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감산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여기는 감산하는 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 방법에 따라서 가산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학비 응시자가 전체 응시자의 67.3%, 자연계 중에서 수학A는 32.7%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B형을 강제 지정한 대학이 작년에는 4만 명이었는데, 서울 소재 중상위권하고 지방 주요 국립대인데 올해는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경기 소재 중하위권 대학까지 늘어나가지고 2만 2천 명이나 수학비를 강제 지정했기 때문에 수학비를 선택한 애들은 내가 A에 가면 가산점 받아서 유리하다고 좀 낮은 대학에 A로 가기 이전에 요 대학들이 작년으로 하면 A형 지정 대학하고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썩 좋은 애들이 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에 한 5등급만 돼도 이과의 수학비가 이런 대학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수학을 5등급 받았다, 4등급 받았다, 망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 대학들이 B를 지정했기 때문에 원서 쓸 놈들이 몇 놈 없어. 그래서 이 대학들은 올해 전략을 잘못 세운 대학입니다. 즉 이런 대학을 찾아라. 이과생들 중에 작년에 수리 가나 다 해도 되는 대학들, 서울 경기권 소재 중위권 대학 중에서 올해 B로 강제 지정한 대학들이 꽤 있다. 그 대학은 수학의 등급은 5등급이라도 경쟁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올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입장에서 유불리로 점검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점수를 보니까 내가 수학을 잘 쳤고 영어를 잘 쳤으니까 수학 영어에 가중치 주는 대학만 고르면 안 돼.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도 생각을 해야 돼. 내 같은 놈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는
상대의 입장까지 섰을 때가 가장 완벽한 전략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전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고대 경영과 연대 경영이 이렇게 되면 어디가 높았을 것 같아요? 이제 확인학습 한번 들어갑니다. 요 4년간 고대는 탐구 과목을 3개만 반영했고 연대는 4개를 반영했어요. 이러면 어디가 카트라인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님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스크 한 어머니 옆에. 예. 요러면 연대가 높겠어요? 고대가 높겠어요? 저렇게 되면 고대가 높겠죠? 예. 왜? 네 개를 옛날에 볼 때 한 개는 못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한 개를 다 넣으면 참 머리가 아픈데 한 개만 빼면 나는 유리해. 그건 애들 꽤 있다니. 그러니까 고대 경쟁이 항상 경쟁률이 높았어. 이 4년간은 고대 경쟁이 연대 경쟁을 매년 이겼어요. 그래서 연대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그때 우리 설명회 잠실에 살 때 무조건 연대 경영은 낮아집니다. 연대 경영 쓴 애들은 고대 경영보다 배치표에서 높게 있지만은 서울대 갈 애들이 마음 놓고 썼기 때문에 최종 카트라인의 연대가 무조건 고대한테 지게 돼 있으니까 가감하게 때리십시오. 뭐. 형편없는 애들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내가 매년 예언하고 연대 입학처장은 될 생각이 없는 입학처장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 애들이 자기 학교 사이트에다가 연대 입학처장을 손전으로 바꿔라. 그 자리를 준다고 제가 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막 애들이 올려놨어요. 이거는 그때는 연대가 별 생각을 안 할 때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세 개 과목으로 똑같이 바꾸고 그 다음에 2009년에 연대가 한 방 먹여. 어떻게 먹이느냐? 정시논술고사 실시, 정시논술고사 실시인데 둘 다 논술을 하는데 수능으로 최초 합격자 70%는 점수만 좋으면 연대는 논술을 안 보게 했어. 그러니까 막 논술 점수 논술 보기 싫잖아. 서울대 가서도 봐야 되니까 좋은 애들 막 집어넣는 경쟁률이 막 여기 훨씬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한 방에 역전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내한테 유리한 건 반드시 유리하진 않다. 상대도 그런 애들이 많을 것 같으면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거. 아시겠습니까? 대입 전형이 구조가 복잡한 데는 별로 안 오거든요. 조건이 많이 붙는 데는 안 오거든. 오히려 최종 카트라인은 거기가 떨어진다. 자, 이게 연고대만 예를 들었는데 다음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강대하고 성균관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2009년 맞네요. 성대가 처음으로 나군의 자리를 하나 더 챙기고 분할 모집하면서 가감하게 논술을 폐지해버렸어요. 서강대는 그래도 우리는 연고대 수준인데 논술은 봐야지 하고 논술 보다가 성대의 추격권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이 학생들 데리고 꼼수 부리기 총경련대회가 우리나라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들이 당당하게 우수한 애들을 뽑겠다 생각을 안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 그러고 산불정책을 쓰니까 고교 등급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안 할게 하면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이명박 정부가 가능하게 만들어줬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고교 등급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능 잘 보는 애들이, 특목고 애들이 유리하게끔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대입이.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유불리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7일. 이게 수시 등록이 완료되는 충원이 완료되는 날 이후에 최종 인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으면 자연계가 최초 계획이 371명인데 최종 확정은 624명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 잘 들으세요. 성대가 자연계 애들 다 못 뽑은 거예요. 문과도 봐보세요. 다 못 뽑아가지고 무려 170명이나 최초 400 그러니까 수시로 많이 뽑은데 정시에 453명이었는데 마지막 623명이 됐고 371명인데 624명이 돼서 처음에 알고 있기로는 정시 인원이 한 8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뽑는 거는 1250명이에요. 성대가. 자, 성대 같은 학교가 정시 2월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 많을까? 이것도 수시원서를 무한대로 쓸 때는 달랐는데 수시원서를 6장 쓰게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까지 쓰다가 서울대 못 쓰는 애는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동시에 붙으면 성대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에 성대 원서 낸 애들은 엄청 우수한 애들이 많아. 최종학교 간 애들도 상당히 우수해. 근데 그 중에 상당수는 연고대 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근데 그 랭킹 5위 안에 드는 대학 안에서 성대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보다 좀 내려가면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러면 겁이 나서 성대를 못 써도. 그래서 수시에서 성대를 썼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수시도 전략을 가지고 썼더라면 그런, 그래서 혹시 성대에 수시 입은 선학생 중에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운 좋게 추가로 그 5일 기간에 불려갈지도 몰라. 근데 5일 동안 돌리다 보니까 다 못 채워서 이렇게 추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38% 33%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40, 50%까지 가는 학교가 많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했고 요거는 또 성균관대학이 과별로 준 사례입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참조는 하십시오. 사범계열은 13명 뽑기로 했는데 정시에 수시에서 2월 된 놈이 13명이나 돼가 100%나 늘어났어. 글로벌 리더는 27명 뽑기로 했는데 글로벌 리더에도 수시에 5명이 결혼이 생겼어. 그래서 32명이 됐다는 거죠. 이과 같으면 전기전자 컴퓨터에서 80명 뽑으려고 했는데 수시에 100명 이상 뽑으려고 했는데 그 인원이 48명이나 못 채웠어요. 이렇게 이건 작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8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시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다 뽑아갈 줄 알죠? 아닙니다. 미충원자들, 미등록자 충원을 5일간 해도 이렇게 많이 넘어온다. 그래서 쫄지 말자. 정시에 충분한 인원이 아직 현재보다 정원이 훨씬 늘어난다. 그래서 정시의 문도 생각보다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최종 결정은 수능 이후,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오늘 요때까지는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미리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가스터디의 예측 서비스나 메가스터디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입시의 축소판이라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저희보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얘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연세대 인기학과 다섯 개 중에 언론 홍보는 추가가 엄청 이루어졌는데
응용 통계는 거의 안 이루어졌잖아요. 언론 홍보는 모집 인원이 7명인데 6명이나 추가가 됐다 그랬죠. 그럼 1차 합격자 중에 6명이 서울대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등위 애들이 합격했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작년에 우리 메가스타디의 예측 서비스 다 해봤겠죠, 이놈들이. 근데 연세대 언론 홍보를 쓰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보니까 성적대가 다 좋아. 매우 안정. 이런 애들이 주로 와서 예측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 중에서 다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못 넣어. 이 애들 중에서 좋은 애들이 넣으니까 그 애들은 서울대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가가 많이 일어났어. 그 다음 보죠.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는 두 개가 카트라인이 거의 똑같아요. 17명이나 뽑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추가가 한 10명 되겠네 한데 추가가 3명밖에 안 됐어. 아까 저희는 7명 뽑는데 6명 추가됐는데 왜 그랬냐? 메가스타디 예측 서비스에 매우 불안 이런 애들이 76% 가까이 됐어. 안정이 별로 없었어. 그럼 이 애들이 그냥 썼다는 거죠? 그러면 저 애들은 누구야? 짝을. 서강대, 성대에 나군에 쓴 애들이죠. 이해되셨죠? 연대 쓰고 나군은 서강대는 성대 됐죠? 두 개 다 붙으면 안 빠져나가잖아. 서강대 갑니까? 성대 갑니까? 아니죠. 연대 그대로 있으니까 추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입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고 예측 서비스에 동태 파악도 하고 전체적인 정시 지원의 경향성을 끝까지 읽어내면 얼마나 대열을 잡을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옛날보다 쉬워졌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캄캄했다면 이제는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결론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되셨죠? 자, 그래서 잘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하위권 학과 중 안정지원이 높은 과는 추가 합격률이 낮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어요. 비인기 학과는 이런 거 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연대 철학과에 매우 안정해 애들이 되게 많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절대로 추가를 노리면 안 돼. 왜? 연대 철학과에 매우 안정을 지금 노리면서 막 쓰려고 한다. 그런 애들이 많다. 썼다. 그래서 서울대 안 썼어. 간판 보고 연대 가네. 나의 성대나 서강대 썼어. 좋은 학과부터다. 그냥 나 연대가 좋아. 아시겠죠? 비인기 학과에서는 안정이 많으면 추가가 하나도 안 된다 이거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반대의 결과. 아버님 이해되셨죠? 너무 황당합니까 대한민국이? 이해되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가스타드가 왜 또 축소판이냐? 잘 들으세요. 마지막 총각을 다투면서 원서를 마지막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마감일 직전에 원서 탁 넣죠. 그때 어떻게 원서 넣느냐? 내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예측 서비스에서 우리가 모든 이걸 왜 알 수 있느냐면 나와 유사한 성적대 애들의 지원 양상을 저희가 다 뿌려주거든요. 니는 예를 들어서 A대학 B과 썼는데 니 성적대에는 비슷한 애가 C과 D과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비교해봐라. 이렇게 다 뿌려준단 말입니다. 모의 지원을 했을 때 연세대 사학과가 9.11 대 1이었어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는 2.86 대 1이었어요. 저희 모의 지원의 마감 상황이야. 이게 대한민국 입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또 커뮤니티에 남겨 그래. 야야 메가에 요즘 애들이 연대 사학과에 몰려. 연대 사학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쓸 때 연대 사학과 못 써요. 여기 높으면 여기 떨어져. 야,
연대 사회복지학과는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가자. 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연대 사학과는 2.77:1밖에 안 돼. 확 떨어져. 얘들 일로 막 갔기 때문에. 연대 사회복지학과는 2.86:1밖에 안 된다 했는데 마지막에 두 권을 내는 게 5.71:1이야. 경쟁률이 카트라인이 비슷한 과에서 잘 들으세요. 메가스타디에서 경쟁률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그 대학의 최종 경쟁률은 반대로 뒤집어진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건 어차피 그게 한 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군에 어느 과를 선택할 거냐? 비슷한 과인데 다수 애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난 반대로 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반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반대가 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스타디의 축소판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AB형의 폐에서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 작년 성적을 올해 AB형으로 저희가 변환해서 데이터를 재가공해놨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실제 올해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런데 정시는 수시보다 훨씬 어렵다. 수시는 선지원 후 시험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은 정시는 시험 후 지원이기, 후 지원이기 때문에 다들 가지고 있고 여러 동태를 파악해야 되고 감옥마다 가중치가 다르고 최종 인원이 아직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에 어떤 애들이 빠졌는지 다 구간별로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잘 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다 써놓으십시오. 정시 지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사수하는 거다. 이건요, 대학 원서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을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다 성공합니다. 정말로 모든 게임의 룰에서 가장 1차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재테크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대학의 원서를 쓰든 자기 정해진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은 가장 큰 이익이 오고 원칙을 정해놨는데도 눈앞에 조금 이익이 온다고 흔들리면 나중에 보면 쪽박을 찹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삶의 원칙, 곳곳에 우리는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 그 원칙에서 첫 번째, 뭘 할 거냐? 정직하게 자기 양심한테 묻고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대학 간판 보고 갈 건지, 대학과를 보고 갈 건지 정해야 돼. 그런데 이게 재미있어요. 그 결국은 뭐예요? 성적에 맞춰 갈 건지, 적성에 맞춰 갈 건지. 글자가 그냥 서로 바꿔서면 똑같은 말이야. 거꾸로 읽으면 참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 글자 속에서도 보여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성적으로 읽었다가 적성으로 읽었다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성적이면 무조건 간판대로, 적성이면 내가 원하는 학과에 무조건 목숨 건다. 이거부터 일단 정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정하고 있다니까. 제일 중요한 걸. 이 모든 공부와 함께 왜 어려우냐? 앞에 공부는 다 쉬운데 이게 어려운 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사실 판단은 진위를 가지면 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옳으냐 응? 진짜냐 가짜만 찾으면 되는데 물이 백도시에서 끓는지 안 끓는지 해보면 되는데 가치 판단은 진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결국은 이걸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가치 사고력을 가지고 제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불행한 성적을 가졌지만은 대학 원서 쓰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를 향해서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자기 삶 앞에서 더 정직한 자리에 서서 이 판단에 먼저 우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마지막 되면 점수에 휘둘리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점수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돼. 현실적 타협으로 가구는 성적, 나구는 적성 이래 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이면 원칙을 지키시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성, 매무, 매패 이렇게 성무패제라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일성일무 일패로 할지 재수생이니까 이성일무로 할지 시험 망쳤으니까 일무 이패로 할지 적정과 안정과 소신의 이 조합을 잘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학생의 성적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 들으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원서를 썼다. 가나다를. 그럼 나가 적정이고 가는 안정이죠. 다가 소신이죠. 이럴 때 성적대에 따라서 이 기울기 정도가 중요합니다. 중위권은 저 기울기가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중위권은 성적대가 몰려있기 때문에. 알아듣겠어요? 확 높은 데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점수차, 쉽게 말하면 점차가 많이 나면 중위권은 절대로 안 붙어. 그렇죠? 단, 이 밑에는 확실히 안정감이 되겠죠. 근데 중위권은 바람직한 게 요렇게 요렇게 가야 돼. 소신이 요렇게 요렇게 그래야 붙어. 여기도 희망이 있어. 이걸 이렇게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어가 아주 어렵고 극최상위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고대 아주 높은 과가 서울대하고 조합되는 데 따라서 예년보다는 카트라인이 폭락폭이 커질 가능성은 있어. 아주 상위권 애들의 성적에 집단이 작년보다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점수 발표 나오고 나면 저희가 정확하게 취합해서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무제 일생일무 일패 전략을 쓰더라도 기울기 각도까지 계산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났습니까? 최종 의사 결정권자를 정하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설명회 때 제가 사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극적인 사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해놔야 돼. 가구는 나, 나구는 내보다 입시에 더 인생을 건 엄마 목, 다구는 아버지는 잘 없더라고요. 우리 이모. 이렇게 가나다 군의 의사결정권자를 한 명씩 하는 합리적인 조합도 있고 보스형의 어머니는 까불지 마, 세 개 다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는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개는 최종 결정권을 본인이 해야 된다.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머니의 한 자리 주는 것은 자식 된 도리인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정해 놓으면요 갑자기 직장에서 그날 아버지들이 원서 마감일 날 손에 일이 안 잡혀.
그러다가 마감 2시간 전에 전화해가지고 야야 불안하다. 야 그 담임선생님 바꿔라. 담임선생님한테 그값 분명히 돼요. 이러 물으면 그 누가 된다고 이야기하겠어. 그 조금만 낮추면 더 되는. 그러다가 낮췄다가 엄청 후회하는 정말 비참한 사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삼수까지 했는데 서울 의대 갈 만한 애가 서울 치대 갔다가 삼수했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참 우수한 애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안타까운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내가 예를 들려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권자, 최종 마감 시간, 원서 넣는 시간까지 다 정해라. 대학 입시는 원칙을 사수해야 됩니다. 대학이냐 적성이냐, 성적이냐 적성이냐, 몇 승 몇 무 몇 패냐, 언제 원서를 쓸 거냐, 누가 결정할 거냐, 이런까지 딱 정해서 그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40일간 공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완벽하게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마지막 8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시간을 맞추셔서 꼭 기억하시고, 진짜 마지막 합격 전략 설명회가 12월 6일, 7일, 9일, 10일, 11일, 12일에 걸쳐서 6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요. 혹시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부산에서? 부산에서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저 눈에 앞에는 안 보이고 뒤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자료집에 보면요, 쭉 저희들의 겨울방학 프로그램과 함께 뭐가 있냐면 메가스터디 학습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패러다임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1차로 부산 해운대에서 학습센터를 처음으로 엽니다. 그런데 이번에 센텀점에 열면서 부산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요 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전 과정을 밤 10시까지, 학원이 문을 열 수 있는 시간까지 해서 오전부터 해서 12월 1일부터 원서 마감되는 순간까지 12월 24일까지 풀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은 그 장소를 이용하시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메가스터디 안에 있는 직영학원이나 기숙학원에 오셔서 개별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또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상담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한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먼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서초 메가스터디가 이번에 정보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있는 학원에서 혹시 찾아오실 때 헤매시면 안 됩니다. 교대역 바로 옆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옮깁니다. 그래서 서초 메가스터디 오실 분들은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광고지의 위치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간다라는 의미가 앞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자기의 능력과 실력에 맞도록 대입 지원을 잘 하시고 대학 가셔서 여러분의 앞으로 그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 더 멋지게 질주하는 젊은이가 꼭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